경기도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추석기념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올해로 두 번째 열린 녹양 한가위 반딧불 축제를 정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의정부시 녹양동 종합사회복지관 일대는 한가위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관의 선물 같은 행사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협조와 또 후원자 여러분께서 저희 오늘 반딧불이 축제를 위한 그런 행사에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민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축제장을 마련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제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저희 소외계층이 많은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게 나눔에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나눔 바자회도 열렸습니다. 대학과 지역의 소통이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했는데 이번 녹양 한가위 반딧불 축제를 통해서 이곳에 오신 어르신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 예방 운동하고 질환병 운동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곳에 오셔서 건강 정보를 알아가셔서 스스로의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 놀거리, 나눔의 공간, 건강상담, 활동체험 등 축제 현장은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축제를 통해 복지관과 지역주민 대표들은 소외된 이웃을 발굴해 지원하기도 합니다. 모든 이웃이 함께하는 명절로 만들어가려는 작은 생각이 모여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이웃의 손을 잡아줍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